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제목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외국계 회사에 아주 유능한 것으로 인정받던 임원이 한 분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다가 보니까 이제 매번 그 대표 자리에 그 후보로 오르는데 이상하게도 맨 마지막에 계속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미국 본사에다가 이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실력, 능력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왜 계속 이렇게 탈락이 되느냐 그렇게 호소를 했더니 미국에서 본사에서 답이 오기를 그 당신의 실적과 능력은 탁월하지만 그 리더가 되기에 부족한 게 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의 답이 왔습니다. 유머가 전혀 없고 직원들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경비 아저씨나 청소하는 아주머니에게 먼저 인사한 적이 없을 뿐더러 그들의 인사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우리가 알기로 그 외국계 회사는 굉장히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력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외국계 회사가 대표를 이런 조건도 포함해서 뽑는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에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0년대 졸업생을 60년 동안 관찰한 결과 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커뮤니케이션에 능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알고 훌륭한 유머 감각이 있는 학생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관찰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다가 보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그 미국의 MIT 공대 졸업생들을 이제 추적해가지고 그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신의 성공 요인으로 이 전문적인 기술과 실력 이걸 꼽은 사람은 겨우 15%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 성공의 요인을 좋은 인간관계와 공감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무려 85%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이 대인관계의 중요성이요. 사실 우리 삶에서 이 대인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뭐 이런 자료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 그 여러 주옥 같은 그 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대사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야,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너무 와닿는 명대사 중에 명대사예요. 세상에서 어렵고 어려운 일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참 중요하지만 또 이 문제가 늘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대인관계인 것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로 30년 봉직해온 어떤 의사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본 환자들의 고통이 뭐냐 하니까 이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어느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4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화병을 앓은 적이 있는가? 사실 뭐 좀 화나는 일은 뭐 이해가 좀 되는데 뭐 설마 뭐 화병까지 생기는 일이 많이들 일어났겠나 그런 생각을 했더니 웬걸요. 직장 생활하면서 화병을 앓은 적이 있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무려 90.18%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만큼 직장 생활이 어렵고 힘든 건 이 관계에서 오는 부대낌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참 사람을 상대하는 거, 그 컴퓨터나 기계 상대하지 않고 이렇게 그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기쁨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사람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처나 아픔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제 가정해가지고 만약에 다시 한번 죽었다 태어나는 일이 있다 할 때도 저는 이 길을 갈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서 누리는 영광이 너무너무 큰데요. 근데 저 아들한테는 이거 안 시키고 싶은 이중적인 마음,
이게 대인관계가 갖고 있는 빛과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20, 30년 목회하면서 걸어왔고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아들이 똑같이 겪게 된다면 얘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안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 중요하지만 어렵고 또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이 대인관계 문제인데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룩함과 더불어 같은 선상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니들이 정말 주님을 보고 싶으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의외이면서도 또 심각하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그 무게와 똑같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늘 주장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은 이런 문제를 치유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그게 영적 침체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이 아시지만 그 성경의 논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 단호한 의조지. 뭐 할 수 있거든.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이 항목에만큼은 조건절을 붙여가지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화목해라. 뭘 의미합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뭐 어쩔 수 없이 화목할 수 없는 이런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힘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려고 애써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이 대인관계와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은요, 마태복음 22장에서의 주님의 그 말씀이 거기에 단정적으로 선언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으로 다 정리가 되는데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이 대인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반발심 좀 안 생기시나요? 나 하나님 믿으러 왔지. 하나님만 믿고 사랑하면 됐지. 왜 그 꼴보기 싫은 거 김집사까지 내 기어이 사랑해야 되느냐고. 동의가 잘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주님이 왜 이토록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신학교에서 그 학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이것을 터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자녀가 셋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아버지시고 저도 아버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을 길러보니까 그 특성이 다 달라요. 장점도 다 다르고 약점도 다 다른데요. 우리 큰딸은 참 좋은 장점이 뭐냐? 이 아빠에 대해서 정말 정스러워요. 어릴 때부터 늘 그 막 삐뚤빼뚤 글씨로 그 쪽지 써가지고 건네면은 아빠 사랑해요 이런 거 써서 건네주고요. 늘 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안마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 과자는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챙기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유난했습니다. 또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는요, 언젠가 또 차를 태워주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가 내 아빠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 이쁩니까? 그 밑에 둘은 그런 표현을 잘 안 해요. 큰 애만 유난히 그렇게 표현을 잘 하거든요. 그 미국 집회 같은데 가서도
꼭 큰 애가 문자로 막 아빠 빨리 오세요 보고 싶어요 그런 걸 보내는 건 주로 큰 애고요. 밑에 둘은 내가 보내도 답이 안 와요. 지 엄마를 닮은 게 틀림없습니다. 100%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저녁에 또 수습을 위해서는. 그래서 제가 참 이 큰아이에게 고마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그 막내 아들이 중학교 2학년.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그 중2 무서운 건 다 아시잖아요. 이 녀석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이제 사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 하던 반항도 하고 또 막 문 닫아놓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또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런 이제 사춘기를 하니까요. 한 번은 그 자기 큰 누나가 우리 큰 딸이 막내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안 나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저는 좀 일찍 자는 편이라서 못 기다리고 자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이 지났는데요. 그 막내가 하는 말이 그날 자기가 그 누나한테 불려가가지고 긴 시간 그 훈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그 아빠가 평소에 늘 하던 그 얘기를 또 하더래요. 자기 언니가, 누나가. 근데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아빠가 하실 때는 그 귀찮은 잔소리로 그렇게 들었는데 그날은 누나가 똑같은 잔소리를 해도 너무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누나가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와닿았니? 이 막내가 하는 말이요. 그날 자기 누나가 말만 갖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손을 꼭 붙잡고요.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훈계하더라는 거예요. 너 이러면 후회한다. 너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한테 그렇게 훈계를 하니까 너무 그게 고맙고 와닿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몇 년 그 큰딸 키우면서 고마웠던 순간이 많았지만요, 그날만큼 고마웠던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고 하나님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끼리 잘 지내는 거, 이걸 참 좋아하시겠구나. 그걸 제가 같은 아버지로서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니들이 나 사랑해라 이거로 끝나지 않고 또 같이 서로 사랑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맥락에서 이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실 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그 어떤 포인트에 따라 다룰 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주 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다룰 생각이고요. 오늘은 이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로 뭘 회복해야 되느냐? 공감 능력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18절 말씀 바로 앞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공감 능력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슬픈 일을 당하지도 않았는데도 누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누가 너무너무 기쁜 일을 만나서 행복해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이 공감 능력 아닙니까? 저는 성경에서 공감 능력과 관련된 말씀들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에요. 11장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이 대목이 너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돼요. 요즘에 여러분 그 인공지능 AI 그 뭐 세계 최고의 그 바둑으로 최고라는 그 인간을 꺾은 지는 벌써 뭐 오래된 일 아닙니까? 그 지능이 점점 발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이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야금야금 지금 빼앗아 먹고 있는 중이에요. 은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 이제 그 전산화가 되는 바람에 많은 직원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제 점점 이런 현상이 심화될 거예요. 이 인간의 머리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이 고급 AI의 그 인공지능을 생각하면 아찔해요. 아, 들어보니까 이제 좀 지나면은요, 설교 잘하는 인공지능 AI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설교 잘하는 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데이터화 해가지고 딱 단추 누르면은 거기에 적절한 말씀이 선포된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빨리빨리 세월 흐르고 은퇴해야지 내 험한 꼴 안 보겠다 싶어요. 이제 뭐 모든 부분에서 이제 자리를 다 빼앗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득세하는 시대에 적응하려면은요, 인공지능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 있는데 예수님의 이 공감 능력이에요. 우리 주님이 인공지능 같은 AI와 같은 속성이었다면 울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오빠 살려줄게, 그까 구분이 아마 이렇게 접근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안 내시고를 떠나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난 이 대목이 너무 좋아요. 지난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극심한 슬럼프를 겪고 토요일 밤 10시가 됐는데도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설교 준비도 안 해놓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그 과정에서 주님이 기계적으로 저를 대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제 아픔에 대하여 주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말씀 속에서 위로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러고 보면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의 바탕은 다 이 공감 능력으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신가 아십니까? 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요, 그 연세 드신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국수집이 이분이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 서민들 돈도 없는데 그 국수값 자꾸 올려서 되느냐 그래가지고요, 국수 한 그릇에 3,000원에 파시는데 제 기억으로 이게 십몇 년 동안인가 20년 동안 가격을 안 올리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텔레비전에서 이제 그 가게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나 봅니다. 그 할머니의 국수집이 TV에 이제 소개가 되고 나서 어느 젊은 남자가 방송국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이 젊은 남자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망한 거예요. 폭망이라 그러죠. 완전히 망하고 가슴 아프게도 아내가 그것을 못 견뎌가지고 도망가 버렸대요. 졸지에 이 젊은 남자가 이제 노숙자 신세가 돼가지고 이제 밥을 구걸하기 위해 가지고 이 식당 저 식당 그렇게 전전하는데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가는 데마다 쫓겨나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 분노가 이제 폭발하기 직전이었답니다. 내 이놈의 세상 불질러 버려야 되겠다. 그런 분노와 울분을 가지고 이 할머니 이 국수집을 찾은 거예요. 굶주려 있다가 그 3,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을 막 얼마나 허겁지겁 먹었겠냐고요. 그렇게 다 먹어가는데 할머니가 그 그릇을 확 뺐더니 거기에 또 채워서 한 그릇을 온전히 채워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두 그릇을 삽시간에 다 먹었는데 돈이 있어야죠. 냅다 도망을 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배은망덕입니까? 그 할머니 입장에서 호의를 베푸느라고 일부러 그 한 그릇 값에 두 그릇을 지금 준 셈인데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느냐고 분노할 수 있는데요, 그 할머니가 도망가는 이 젊은 남자를 막 뒤쫓아 허겁지겁하면서 외쳤던 한마디가 이거랍니다. 이봐 젊은이, 그냥 천천히 걸어가. 뛰지 말고 그러다 다쳐.
그 할머니의 이 한마디가요, 세상을 향한 이 증오, 울분, 이거를 다 버리게 만들어 놓으라고, 그렇게 그 PD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연신 그 감사합니다를 연발했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봐야 되는 모습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건, 오늘 교회는 너무 삭막해져 버렸어요. 교회에서 이런 모습 보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실수하면요, 용서 잘 안 일어납니다. 한번 왕따 됐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저는 이번 동계올림픽에 그 아이스댄싱, 그 민유라, 제가 알기로 그 재미교포인데요, 이 민유라라는 재미교포와 또 알렉산드 겜린이라는 이제 외국인인데 귀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으로. 보통 우리가 알기로 그 아이스댄스는 전부 다 이제 외국 곡을 가지고 또 클래식을 가지고 배경으로 이제 그 아이스스케이트를 타는데요,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그 민유라와 알렉산드 겜린이 무슨 곡을 배경으로 했느냐, 홀로 아리랑. 그 리듬도 굉장히 그 우리한테 익숙하고요, 외국 사람들은 좀 생소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다 그랬는데요, 저는 그 노래 선율도 좋았지만 가사 중에 나오는 이 대목이요,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이게 원래 이게 우리나라의 정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사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들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아,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 무슨 이념으로, 또 그 무슨 그 젊은 세대와 연세 대신 세대로 지금 그 세대 차이로, 또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갈기갈기 지금 마음이 찢겨져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나. 그러니까 이 홀로 아리랑이라는 이 노래 리듬과 또 선율과 더불어서 이게 꼭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들 마음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언제쯤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공감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될 때, 어지간하면은 용납하고 어지간하면은 품고 어지간하면은 함께 가는 이런 정신은, 이게 회복이 어려운 건가요? 내 마음이 지옥일 때라는 그 책을 보니까요, 그 책에 정신과 의사 정혜심 박사님의 그 말을 인용하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치유란 동굴 속에 숨은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의 옆에서 어둠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다. 아, 이게 저는 너무 마음이 와닿아요, 이게. 치유란 동굴 속에 숨은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의 옆에서 어둠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그가 동굴에서 스스로 걸어나오게 된다. 제가 왜 이 대목을 읽다가 마음이 뭉클했는지 아십니까? 한 장면이 또 올라가지고 성경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고 윽박지르지 않고, 치유란 동굴 속에 숨은 사람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의 옆에서 어둠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동굴에 갇힌 것처럼 극심한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목사가 왜 그 모양이냐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동굴에서 제 스스로 나오기를 기다려주시는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이 된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연약한 누군가를 향하여 공감 능력을 가지고 동굴 앞에서 그를 기다려주며 함께해주는 이런 자리로 옮겨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겸손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시겠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 2장에도 나옵니다.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사실 뭐 우리가 다 경험을 알지만요, 이 15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쉬운 것 같으세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훨씬 쉬워요. 장례를 당한 집에 가보면은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막 공감이가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어려운 거는요, 즐거워하는 사람을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 이거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실력도 모자라는데 왜 나보다 앞서느냐고. 가인이 자기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기쁘게 받았다. 만약에 여러분, 가인이 뭐 철딱서니가 없고 모자라는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잘 못 드렸다 할지라도 자기 동생이 그렇게 인정받는 거를 보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걸 가인이 구현해냈더라면은 자기도 살고 동생도 그 살인하여 죽이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제사를 드리든지 기쁘게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가끔 부르는 이 소원이라는 이 찬양,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가사 한 대목이 확 와닿는 게 이거예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아, 이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저 가사가 왜 제 마음을 계속 맴돌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주로 분노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너 나 그렇게 만만해 보여, 니? 너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목사를 뭘로 알고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우리가 주로 대인관계에서 분노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찬양이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우리가 충돌을 일으키는 가치관이가 아닙니까? 저는 단디 목사가 성도들에게 만만하게 보일 때 난 그 교회가 부흥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큰딸이 삼수 두 번이나 입시를 실패하고 나니까 막 온 성도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담임 목사 딸도 재수하는데 삼수하는데 위로가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큰딸이 그 큰 역할을 했어요. 그 은혜 받고 이 둘째 딸도 한번 애써 보자 삼수 그랬는데 가슴 아프게 그냥 재수로 끝나버렸습니다. 어떡하죠? 여러분, 목사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려고 그렇게 발악할 때 부흥하는 교회를 나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저 오름직한 동산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그 나라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순장님이 지고지순해가지고 다른 순원들이 막 그냥 쳐다도 못 보는 그런 순장은요, 부흥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순장님은 우리와 똑같이 그저 오름직한 동산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은혜 받으신 분 하시면 안 돼요. 너네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니?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라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낮아짐과 겸손이 가능해지려면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게 뭐냐?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이 겸손을 가르치는 이 16절에 나오는 맨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게 조건이 이루어져야 뒤가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김도연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걸 직역하면은 원어로 이런 뜻이래요. 서로 같은 것을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이 단어와 똑같은 표현을 쓴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원어로요, 빌립보서 2장 2절인데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또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본문 16절과 같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슨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느냐를 바로 그 다음 5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이 뭔지를 6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 다음 보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무슨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낮아지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하나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를 개입시키는 거,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뭐 이건 뭐 교만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1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지금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데 특히 내게 원수 같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원수 같은 사람과 나 사이에 누구를 개입시킵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잘 구현한 분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 다윗이 엔게디 광야 굴에서 드디어 원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거든요. 모든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할 때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대답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자기 원수 사울과 자기 사이에 누구를 개입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대인관계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인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나에게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한나는요, 그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 같은 번인나와 자기 사이에 누구를 개입시킵니까? 하나님을 개입시켜요. 뭘 보고 합니까?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는 지금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자기와 그 원수 같은 번인나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분인나 같이 여러분을 격동시키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여러분 사이에 왜 그 괴로움이 그치지 않는지 생각해 보지 못하셨죠?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일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그 대인관계에 하나님을 개입시켰더니 한나의 그 감정의 변화를 보시겠습니까? 18절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그 다음 보세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굴에 근심빛이 너무 많으세요. 빨리 한나처럼 번인나하고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뭐 하나 빼고 읽었거든요. 빼고 읽어도 문장에 지장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거 빼면 안 됩니다. 다 넣고 다시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부모와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또 자녀 교육에 대한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아들하고 그 딸하고 너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 5절을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화병이 날 정도로 관계가 힘들어하는 게 90%가 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직장생활에서 그 상사와 내 아랫직원과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직장은 이런 면에서 영적인 훈련의 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드라마 대사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써 팍팍. 내가 미술학원 다닐 때 물감이 아까워서 조금씩 썼거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알아? 중간에 굳어서 반도 못 쓰고 버렸어. 물감이랑 마음이랑 다 똑같아. 아끼지 마. 그러다 굳어버려. 저번에 오빠 네가 그랬잖아. 마음도 물감 같은 거라고. 굳기 전에 써야 한다고. 저는 이 대사가 어느 드라마에 나온 건지 몰라요. 그 인터넷에서 발견한 거예요. 어느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인지도 모르지만 저는 이거를 옮겨 적어놓고 너무나 공감하면서 봅니다. 여러분 물건이랑 마음이랑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끼면 굳어버린대요. 팍팍 써야 된다요,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이 구현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공감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대인관계에 개입시키면서 물감이랑 마음이랑 아끼면 굳어진다는 이 원리를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 마음을 팍팍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요, 아까 제가 가사 인용했던 소원이라는 찬양을 같이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원하네. 그 길, 그 길, 그 좁은 길로 그 가기 원해.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긴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긴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내 인생길에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높은 높이 솟은 산이 되려고 바둥바둥 하다가 우리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누가 나보다 조금만 더 높은 산이다 싶으면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지고 질투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세상의 질서라고 한다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주님 내 입에서 다시는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이런 것으로 마음에 평정심을 잃는 신앙인이 아니고 한나처럼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시킬 때 그 한나와 자기 사이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던 아버지 이 훈련이 삶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사람과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슬픔을 당한 이들과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공감 능력과 겸손으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를 동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범을 따라 이렇게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 마음 깊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 이렇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주님과 더불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혼을 덮어소서 우리 함께 높여 내 마음의 대인관계 속은 상함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개인관계에서 받은 상함 다 치유되고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 내려오네. 내 영혼을 덮어서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깊이 묻힌 보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하나님 주신 이 평화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 아무도 없으리라.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 평화 평화로다. 주는 거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후렴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사람에게 받은 상함이 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관계에서 아픔을 겪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 대인관계 때문에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우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우리 주님의 공감 능력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내 안에 교만을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회복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아버지 진심으로 나보다 잘되는 사람들을 축복함 함께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구현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버지 그동안 높이 솟은 산이 되려고 바등바등하던 그 발부둥을 내려놓고 그저 누구나가 편하고 쉽게 그저 오르내릴 수 있는 언덕과 같은 낮은 언덕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우리 주님의 공감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